안녕하세요, 꿈사탕입니다. 드디어 사전 예약했던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가 도착했습니다. 사실 뭐 이 제품의 언박싱 영상은 안 찍으려고 했었는데 가격이 139만 7천원 굉장히 비싸죠. 언박싱 안 찍으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영상도 하나 찍고 구매한 아우라 화이트 색상도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에 대한 뭐 여러가지 이야기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한번 뜯어봤어요. 내용물도 확인해보고 보면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뒷면에 필름이 있는데 딱 뜯어주고 25W 충전기가 딱 들어있습니다. B타입 to C타입입니다. 근데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45W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데 25W 충전기가 제공되고 45W 충전기는 별도 구매해야 돼요. 139만 7천원짜리 스마트폰을 샀는데 내가 45W 충전기를 또다시 구매해야 된다라는 거는 별로 기분이 좋진 않아요. 그래도 뭐 25W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45W로 제공해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요거는 이거 뭐야, C타입 이렇게 뭐 데이터 이동하거나 할 때 사용하라고 넣어준 것 같고요. 요거는 S펜 끝에 있는 펜촉 교환할 때 사용하라고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이어폰은 살펴보면 이어팁 들어있고요. 단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어폰도 USB-C 타입이에요. 단자가 없죠. 여기서도 또 프로 불편러로서 이게 C타입 제공되는 건 좋은데 이게 사전 예약 보상으로 갤럭시 버즈가 99,000원인가? 9만원인가? 99,000원? 네, 제공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버즈를 넣어줬으면 안 될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면 뭐 따로 C타입 젠더라도 하나 더 넣어줬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하고요. 박스 윗면을 보면 숨어있는 박스가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케이스, 벨리 케이스고요. 벨리 케이스 하나, 그리고 뭐 설명서 이런 거 들어있고 핀 들어있고요. 특별히 뭐 특이사항이라고 할 거는 25W 충전기가 들었다는 거, 그리고 USB-C 타입 이어폰이 들었다는 거, 그리고 케이스가 제공되고 기본 필름이 장착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기본 필름은 기스가 굉장히 잘 나요. 방알비 제품인 동글라스로 교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색상 얼마나 예쁜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문은 꽤 잘 남아요. 근데 뭐 지금 제 손이 들어서 더 잘 남는 것 같긴 한데 원래 갖고 싶었던 색상은 아우라 레드였는데 아우라 레드는 노트10으로만 출시가 됐고 노트10 플러스로는 출시가 안 돼가지고 아쉽게도 다른 색상을 선택해야 됐는데요. 이제 아우라 화이트도 굉장히 예쁩니다. 이제 테두리에는 이렇게 실버 테두리가 적용이 되어 있고 후면은 아주 순백의 화이트. 근데 이게 뭐 우유빛깔 화이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은 굉장히 순백의 화이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펜도 깔맞춤으로 화이트 펜이 들어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트10, 노트10 플러스 관련해서 좀 자세한 세팅 방법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동글라스 강화유리 관련해서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